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그동안에 어떻게 상승했는지 또 어떻게 나갈 방향을 같이 보면서 주도주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또 그동안 그 추석 연휴로 해서 증시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을 쉬고 오늘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끌어서 너무 멋있죠. 30포인트가 올라갔고요. 코스피가 그동안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오늘 상승해서 멋진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또 하나가 재밌었던 것이 추석 연휴에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 그렇다면 앞으로 또 가겠죠. 누가 가나요? 예. 시즌이 더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진단 키트가 더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겨울 내서 여러분이 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시즌이 오늘 이제 박스권을 또 돌파하려고 그러나요? 예, 그동안 고점을 만들고 넘어가고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봐서 예, 좋아 보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오늘 가장 이제 가장 핵심했던 것은 9월 30일 날 일단 그 니콜라가 경영진이 공장 준공 대량 생산 개시 등 생산 계획을 발표 후에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한번 먼저 볼까요? 미국의 차트를 한번 해외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니콜라 상당히 좀 올라왔어요. 9월 30일에 올라오면서 그동안에 떨어진 거에 대한 조금 반등을 해줬죠. 반등을 해주면서 내년 금년 말까지 독일 공장에서의 트럭 시제품을 출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량 생산에 나가겠다. 또 내년 4분기까지 쿨리지 애리조나주의 쿨리지에다 생산설비 1단계 완공을 하고요. 금년 말까지 에너지 협력사와 한 곳과 제휴에서 수소충전소 건설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이제 코로나 여기가 올라오면서 우리 주식이 어떻게 됐나. 가장 영이 독일에 투자했던 한화 솔루션이 반등을 시작했죠. 상당히 지금 3일째 상승을 하면서 전문가님 손실 많이 났 저기 수익 난 거 많이 까먹었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주식입니다.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주식이 이렇게 간다는 사실을 알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특별히 그것이 가짜뉴스인지 진짜뉴스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거 아니더라도 기업을 믿었다면 여러분은 팔지 않았으면 더 좋은 일이 벌어졌겠죠. 자, 우리 유료원들은 거의 팔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수익으로 또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어려운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투자자들은 끊임없이 기업이 괜찮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굉장히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영업이익이 더블 스코어로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 하지 않느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더더욱 강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주식을 어떻게 사갖고 가야 되는지를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기업이 그러면 얼마나 좋았는지 보면 여러분이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지 보시면 이해가 가죠. 1분기에 1,500, 1분기보다는 부진했지만 작년 2분기에 비해서 실적이 개선돼서 올해 작년에 3,783억에 연년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데 올해만큼은 5,820억 이상을 해서 상당히 실적이 더 많이 개선될 것으로 추측되고요. 또 ROE 역시 성장하는 거로 봐서 작년에 비해서 그렇다면 성장 가치도 크고 수익 가치도 커지면서 당연히 자산 가치가 커지니까 이런 기업을 들고 가면 수익이 많이 난다는 겁니다. 지금 180% 수익 났다가 좀 줄었다가 다시 130% 넘어서 140% 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들고 가야 되나? 추세는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더 간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주식 투자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고 무엇을 분석해야 되는지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수익이 커진다. 요즘에 우리 유료원들이 가끔 보면 유튜브에서 저 때문에 수익을 들고 와서 수익을 크게 내서 수익을 차익 실현하고 많이 수익 내서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어떻게 매수해야 될지 또다시 한번 보여주고요. 또 오늘의 핵심은 주도주로 가는 종목이 뭐냐면 차입니다. 차차차가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들고 있나요? 자, 9월 수출이 지금 차차차라고 쓰면 이상하죠? 현대차.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미국 수출이 현대차가 올해 반도체, 당연히 뭐 지난번에도 알려드렸지만 화웨이가 SMIC하고 지금 화웨이까지도 미국 정부에 의해서 일단 그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과 반도체 그 다음에 통신 기업인 화웨이가 모두가 이제 뭐죠? 예. 네. 규제 기업으로다가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그렇지만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많이 사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 반도체 수익이 커진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지금 TSMC도 지금 비상이 걸린 건데요. 왜 그러냐 하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또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 미국에 있는 그 반도체 기업에서 5나노급 생산 라인을 가동시키면서 굉장히 많은 그 수주를 받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위탁 생산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파운드리 사업인데요. 다시 말해 삼성전자 스냅드래곤 875 5나노급 생산의 퀄컴이 삼성전자와 상당히 껄끄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AP를 갖다가 생산하기로 1조 원이 넘는 파운드리 사업에 걸컴을 걸었죠. 작년에도 역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용 AI 그것을 그 생산하기 위해서 이미 뭐죠? 생산해서 가져간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거를 받기 위해서 삼성 저기 퀄컴과 애플이 소송전을 갖다가 5칩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없이 30조에 걸치는 큰 돈으로다가 이제 소송전을 마무리하고 이제 애플이 12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보면서 어떤 식으로 기업 간에 어떤 수익이 날지 이것을 뉴스를 통해서 종합해 보면 답이 보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퀄컴이 생산하는 위탁 생산했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로서는 또 수익이 커지는 거고요. 거기에 이어서 지난번에 엔비디아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엔비디아가 지금 8나노금에서 생산을 했는데 이제 고가의 지포스 RTX 30 시리즈도 일단 삼성전자에다가 추가로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인텔의 GPU가 작년에 부사장이 방문하면서 GPU 생산을 했는데요. 그래픽, 그죠? 이번에는 CPU, 컴퓨터의 핵심 칩인 CPU까지도 인텔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것을 생산하는 CPU까지도 이제 대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에다 맡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은 더 커지고요. 대만이 중국을 도왔던 것들을 이제 규제를 통해서 니네를 쓰지 않겠다 그러면 삼성 TSMC는 멘붕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더 큰 수익을 갖고 오고 파운드리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삼성전자의 중요성을 보면 당연히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을 반도체를 꾸준히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내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주식이 다 올라갔지만 특히나 오늘 강하게 나간 것은 현대차, 차차차가 나갔습니다. 뭐 차차차, 현대차와 기아차가 일단 기아차가 신고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도 오늘은 상승을 했고요. 그죠? 또 만도 역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했고요. 그죠? 거기다가 아울러서 얘만 그런 게 아니라 평화전공이라든지 상당히 강하게 나갔죠. 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SL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주도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벌써 인지 컨트롤러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상한가를 쳤습니다. 수소차에도 관계됐지만 전기 자동차, 서연이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얘는 많이 안 나갔는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전 봐도 뭐죠? 자동차의 현기차와 현대모비스를 필두로 해서 만도라든지 한원 시스템도 나갔나요? 볼까요? 한원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자동차의 부품주들이 같이 상승을 강하게 이끌어가고 있다. 차차차가 주도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차차차를 보유해서 강한 전략으로 가신다면 여러분의 수익이 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또 특이하게 지금 주도주로 등장하기 오늘 강하게 상승한 업종이 있는데요. 그 업종을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우리 의료원들은 벌써 수익이 한 30% 이상이 나갔는데요. 그 업종이 뭐가 가는지를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그 종목을 매수해야 됩니다. 그거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업종 차트를 보고 종목을 찾아내시면 어떤 종목이 오늘 강하게 나갔는지 신고가를 갔는지 여러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공부라는 거고 스스로 그걸 채택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죠? 초이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종목이 뭔지 왜 가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개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 공부가 되고 왜 나가야 되는지 왜 좋은 종목인지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급등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도 뭐 상한가 가는 종목이 뭐 많습니다. 그죠?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 어떻게 큰 종목들이 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수익이 커진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재밌는 것은 제가 이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러시아에서 금 문제가 나왔을 때 예, 금값이 폭락하니까 팔라고 저는 벌써 최근 오래됐습니다. 7월 달에 그랬으니까 거의 2051포인트 올라가고 나서 지금 얼마나 많이 떨어졌죠? 한번 보시죠. 예, 반등했다가 또 내려가는 거지. 추세가 이제 하락하고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점을 찍고 지난번에 여기서 제가 팔라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금 있는 사람은 팔라고 그러는데 예, 달러 강세로 되니까 다시 또 하락하겠죠. 자, 어쨌든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럴 때 팔았으면 사실은 상당히 좋았는데 수익을 챙기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미 벌써 예, 고점을 찍었다고 알려줬는데도 여러분들은 아직도 들고 있어서 그죠? 예, 팔지 못했다면 굉장히 많은 또 수익을 반납했을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정부에서 이번에 아니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이번 수출 동향을 보면 9월 달에 반도체와 차 수출이 증가세가 확연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가 이제 드디어 주도주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은 현대차를 들고 있거나 그다음 뭐죠? 기아차를 들고 있거나 그럴 때는 차 관련 부품주를 강력하게 들고 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가는 거 잊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또 한 번 더 추가로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도 급등으로 나가고 새롭게 주도주로 등장하기 위해서 서서히 반등하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가는 종목 꼭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콜라는 아까 얘기를 해 드렸고요.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신용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다행히 그래도 천만 다행인 것이 지금 신용이 많이 올라갔다 떨어졌던 것은 지금 17조가 넘었다가 17조 4천억이 넘었 5,600억 정도 갔다가 지금 거의 1조 가까이 떨어졌 1조 한 5천억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주가가 그동안에 얼마나 일주일 동안 조정하면서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두려움에 아마 많이 팔았을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신용. 신용대출은 이자가 비쌉니다. 신용대출과 주식담보대출이 있다고 그러면 신용융자는 최소한 평균이 한 9%대입니다. 금감원에서 다시 낮추라 그러는데도 신고 아니죠. 증권회사들은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상장 종목을 매수하는 투자자에게 보유주식이나 현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증권사가 원칙적으로 매월 대출금리로 재선장하도록 돼 있는 것이 이것이 신용대출이고요. 내가 보유주식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주는 증권금리인가요? 여기에 같은 경우에는 주식 증권 평가액의 50% 정도를 대출해주고 이자는 약한2% 정도니까 여러분이 꼭 신용을 걸어서 뭐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겠다면 차라리 주식담보대출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했으면 좋겠다. 3억 이하는 영업점에 방문 없이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대출이 가능하니까 그렇다고 제가 대출 뭐죠? 권장을 하거나 대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프리미엄을 받는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신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손실을 볼 가능성이 증권사에서 쉽게 대출받는다고 그래서 받는 것은 이자가 비싸니까 주식담보대출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려드려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수익이 더 나은 방법을 택하라는 그런 뜻에서 설명해 드리는 것이지 절대로 댐플톤이 그걸 뭐 소개를 해서 소개를 수수료를 더 받는다든지 또는 어떤 행동을 하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여러분이 현금이 막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구태여 대출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단지 그것이 어떤 거 유리한지를 알려드리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을 싶어서 알려드리는 것뿐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주도주, 차트로서의 가는 종목과 주도주로서 가는 종목, 여러분은 어떤 것이 중요하냐? 역시. 자, 2000, 그래서, 1번, 상당히, 테슬라가 이번에, 2022년 배터리 양산 규모를 100기가와트로 아워로다가 늘겠다고 그래서 독일 배터리사인 ATS를 인수한 소식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은 1년을 투자한 투자자와 3년을 투자한 투자자의 수익률의 차이보다도 더큰 차이가 뭐냐 하면 바로 손실이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 거죠. 수익률 차이는 별로 없으나 손실률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1년을 투자했을 때와 3년을 투자할 때 손실률이 줄어드니까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할지를 고민에 고민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실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익률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그죠?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라면 종목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를 따른 인덱스 펀드를 산다 그러면 최소한도 40년 동안의 대한민국 증시가 여러분이 매년 55%씩 좋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왜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왜 돈이 좋은 기업을 사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도 역시 뭐라 그러냐면 자기 아내 기자가 질문했을 때 당신 아내한테 주식을 권하면 뭐를 권하겠습니까? 어떤 종목을 사기를 원합니까? 그랬을 때 워런 버핏이 저는 제 아내가 전혀 주식 투자에 대해서 모릅니다.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인덱스 펀드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이기고 평생 돈 투자로 인해서 손실 볼 가능성도 없으면서 돈을 벌 가능성이 높아서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최소한 깨지지 않는 투자.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기능 투자자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평생을 가면서 행복 투자로 이어질 수 있고 주식 투자가 즐거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급등 상한가 먹겠다고 쫓아댕기다가 종목으로 인해서 깡통 내고 어려움 당한 그런 투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오늘의 투자 그 다음에 주도주가 뭐가 가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지
한번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또 반드시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그죠? 종목으로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